안녕 놀라십니까? 예. 오늘은 4배 부동산 가격제 원칙 할 차례예요. 이 가격제 원칙에 대한 부분은요,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얘하고 둘이 그래도 이제 돌아가면서 한 문제 정도씩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일단 선호하는 이유는요, 감정평가의 절차 과정상 이 가격 원칙하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의 논리가 반영이 돼야 되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 얘는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고, 그죠? 그게 어떻게 이제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칙을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럴 때, 대상 부동산은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얘를 평가할 때, 만약에 평가사가, 이 물건의 가치는 5억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왜 5억으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원리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부동산의 가치는 무슨 상태를 기초로 해서 가치를 구해 줘야 되냐면 이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구해 줘야 되는데 요 최이효 이용이라는 건요. 개별 부동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 부동산의 최이효 이용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지역의 변화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충남 연기군하고 조천 일대가 지금의 세종시로 바뀐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충남 연기군을 있을 때나 또는 세종시로 바뀔 때나 지리적 위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연기군에 있을 때는 여기가 농지였어요. 그죠? 그럼 농지의 최이익 이용은 뭐겠어요? 농사 짓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도시적으로 바뀌게 되면 농지가 뭐로 바뀌겠어요? 택지로. 그러면 최이익 이용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5억으로 결정할 때는 이거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그래요. 예, 전제가 되는 원칙이 뭐가 있냐면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본 거예요. 지역의 변화를. 예, 지역에서 여기서 5억이라고 결정해 준 거는 현재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를 기초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거를 기초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이효 이용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내부 측면하고요. 외부 측면에 대한, 그 내부 측면에서는 이제 밸런스가 맞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적용하는 원칙이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주변 환경과 적합하냐. 그래서 이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이 한 13가지가 있는데, 근래 여러분 시험에서 답으로 유도했을 때, 얘네 둘이 중심이에요. 균형하고 적합의 원칙이. 그래서 얘네 둘을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돼요. 13가지를 다 지문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답으로 유도할 때는 항상 둘이 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상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최이효 이용에 대한 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이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나왔을 때요. 부동산의 가치는 이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거는 왜 이걸 기초로 해서 가치를 구해야 되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증성이라든가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예, 그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최이효 이용 상태를 표준으로 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고요. 이론적인 근거는 부동산에는 부증성과 또는 뭐가 있어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이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배우셨죠. 최이효 이용이라는 거는 뭐를 최이효 이용이라고 그랬어요? 최이효 이용이라는 건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죠. 역. 예? 역 주변에 지금 들어서 있는 건물들을 보면 주택이 많아요? 상가가 많아요? 아니면 공장이 많아요? 그런 게 최이효 이용인 거예요. 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를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이용을 우리가 무슨 이용? 그걸 최이효 이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재 보면 461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특수 상황의 최이효 이용 분석이라고 해놨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상업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서 있는 애들이 100% 다 상가만 들어서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이 안에 가게 되면 병원도 있을 수 있고요. 호텔도 있을 수 있고 영화관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최이효 이용의 특수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수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일 이용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싱글 유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택가를 가게 되더라도요. 주거 지역을 다 주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세탁소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슈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헤어샵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주거 지역 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중도적 이용이라는 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제 상업 지역이면은 상가라든가 오피스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개발 여건이 성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개발해서 분양해봐야 큰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 땅을 놀리기는 뭐하니까 주차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무슨 이용으로 한다? 중도적 이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최이효 이용의 특수 상황에서 초과 토지하고요. 잉여 토지를 구분하는 것을 출제를 했어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잉여 토지인데 제목을 뭐로? 초과 토지로. 이렇게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잉여 토지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학교를 연상하시면 학교에 가면 교사가 있죠. 근데 운동장이 있잖아요. 네, 그걸 잉여 토지라고 해요. 그럼 학교에 있는 부속되어 있는 운동장은 얘만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초과 토지는 뭐냐면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는 주차장만 별도로 띄어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무슨 토지를 한다? 그건 초과 토지 얘기예요. 이거를 제목을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이효 이용의 특수사항이라고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최이효 이용의 내부 관련 원칙이라고 해놨고요. 뒷장을 넘어가면 462쪽에 하단으로 내려가면 외부 관련 원칙이라고 있고요. 오른쪽에 463페이지에 가면 하단으로 내려가면 양가로 5번에 최이효 이용 원칙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부터 먼저 할 거예요. 순서에 입각하면요. 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얘를.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변동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자,
변동의 원칙을 보게 되면요. 의가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형성된다는 원칙을 무슨 원칙이라 한다?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즉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그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얘는 기준 시점 및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요거.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자, 지방에 A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는 원룸이 하나 있어요. 원룸. 그러니까 원룸이 자, A라는 원룸도 있고요. B라는 원룸도 있고. 그다음에 C라는 원룸도 있는데 여기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부분 공실이 거의 없이 100% 임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기준으로 원룸의 가치를 추계하게 되면 가치가 높게 평가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3년 뒤에 가봤더니 이게 폐교가 됐어요. 그 얘네들의 공실이 확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럼 같은 물건인데 주변 여건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낮게 평가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의 상태는 계속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물건의 최유 이용 상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적용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자, 예측의 원칙의 논리는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그래서 거기 463페이지에 거기 보면 감정평가의 활용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시점 수정 및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된다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체킹하시고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요. 예측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측의 원칙이라는 건요. 거기 보시면 의에 동그라미 B에 보면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요. 과거나 현재 이용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결정이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나 현재 이용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 장차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될 것이냐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남 연기군으로 있을 때 농지 있죠. 예, 그때는 그 농지로만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으면 장차 용도가 바뀔 거 아니에요. 예, 그 용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판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칙? 예측.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예측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특징은 뭐냐면요. 얘가 변동의 원칙과 더불어 수익 환원법의 근거가 돼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요 수익이 있죠. 네, 요 수익은 미래 수익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미래 수익을. 네, 그래서 거기에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거기 461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양가로 3번에 가면 최유효 이용의 내부 관련 원칙이라고 해놨죠. 네, 그래서 그건 내부 측면의 원칙이에요.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얘가 이 안에서도 중요하네요. 균형의 원칙이. 균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밸런스를 얘기를 해요. 밸런스가 맞아 있느냐. 그래서 얘는 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적정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있죠.
예, 이게 만약에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면 이 감가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우리가 내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예, 여기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의 근거. 그걸 우리가 이제 균형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어떤 거 보냐면요. 건물과 부지에 따른 부적응 관계 있죠. 대지가 이게 한 200평 되는데요. 건평이 180평이에요. 그러면 무슨 공간이 없어요?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감가를 적용할 수 있죠. 그렇죠? 10층짜리 건물인데요. 화장실이 1층밖에는 없대요. 이것도 밸런스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또 여러분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 뭐냐면 전원주택인데 천장의 높이가 너무 높아요. 과대계량이 돼서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자체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내부적인. 그래서 기능적 감가의 근거가 되는 게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특히 균형의 원칙에 대해서 내부 구성 요소 간에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로 냉난방비 있죠? 이런 표현 잘 써줘요. 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것이 균형의 원칙이다. 그리고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미국에서는 지금은 균형의 원칙에 포함시켜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냥 그대로 두는데, 뭐 그건 참고하셔도 되고요. 큰 어려움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거 저기 지대로 날때 설명한 거는 기억 안 나시죠? 에? 표정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군요. 네?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뭐 이런 얘기네. 김총각 기억 안 나? 자, 거기 수익 배분의 원칙의 논리를 보면요. 의의를 보시면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익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배분이 되고 최종적으로 토지에 배분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그게 부동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표현이 잘못된 게 뭐냐면 내부 측면에서 다른 말로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얘는요, 그 의의가 뭐냐면 토지의 가치 있죠. 이거는 잉여 생산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요 잉여 생산성을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지대예요. 지대. 예, 그래서 얘가 토지잔여법이라든가 또는 수익분석법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대론 할때 리카도의 차액지대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자, 리카도라는 사람은 토지 있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뭐로 인식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잉여.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는 생산 요소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토지에 노동과 뭐를 투입을 해서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죠. 예, 네, 그럴 때 생산물 가격이 있죠. 이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노동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줘야 되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생산 요소가 아니니까 토지는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얘들은 지불해야겠죠. 그러면 100만 원 갖고 노동과 자본에 지급을 하게 되면 남는 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한계제라고 본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요 토지에 비옥도가 좋아요. 비옥도가 좋아서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의 생산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노동과 자본에 지급하는 요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얘네 똑같이 100만 원 지불할 때 얘는 비옥도가 좋으니까 남는 잉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 남는 잉여의 크기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을수록 비옥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잉여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의 가치는 그만큼 비싸진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제시되는 게 아니라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 자체를 생산 요소로 보지 않았던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표현이 조금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언급하진 않아요. 만약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 나오면 제목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지대론 개념이 있어야 돼요. 지대론. 그죠? 왜 여러분들이 그 구성했을 때 리카도의 차익지대를 보면 모든 토지의 생산비는 똑같다고 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대의 차이라는 건 어디에 의해서? 비옥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거 배우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거 설명할 때 같이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외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외부 측면의 원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얘예요.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럼 얘도 뭐가 설명해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 그죠?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요. 시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를 판정할 때 유용하게 쓰이냐면요. 경제적 감가 있죠. 얘를 외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여기에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서민 주거지역이에요. 뭐 한 15평에서 한 20평 정도. 이 주변에 이번에 신축주택이 들어섰어요. 규모는 2층이고요. 지하 1층도 있고. 그죠? 이게 신축할 때 이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하고요. 총 공사비는 한 20억 들었다는 거죠. 그럼 신축주택이면은 안에 기능은 가장 최신식으로 다 배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측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지어가지고 시장에 팔려고 내놓으면은 20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20억은 못 받겠죠. 왜냐하면 이 동네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이거 보러 온 사람들이지 이거 보러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적합하지 않아요. 인근적인 환경에. 그럼 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네. 주변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감가를 우리가 경제적 감가, 그래서 외부적 감가라는 거예요. 자체보다는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목이 무슨 원칙이에요? 적합.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 관계를 저거를 빌려가지고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출제를 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거기 463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중간에 가면은 동그라미 3번에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부연적으로 그거 하나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요거는 논리가 뭐냐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외부 효과 있죠. 예. 외부 효과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외부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얘도 특징이에요. 무슨 감가를 판단할 때, 경제적 감가를 판단할 때 근거가 돼요. 근데 대부분 경제적 감가를 얘기할 때는 주로 누구를? 적합의 원칙을 대표적으로 내놓죠. 다만 이제 이건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만약에 대지가 한 200평이고요. 건평이 한 80평 규모라고 생각하자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주거지역이 있는데 얘네 전부가 대지가 다 200평이고요. 건평이 다 80평짜리. 그죠? 규모도 다 몇 층짜리.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A주택이나 B주택이나 C주택이나 별 차이가 없죠. 예,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는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도 주거지역인데 이번에 시에서 발표하기로는 여기는 생태공원을 집어넣기로 하고요. 여기는 쓰레기 처리장을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자체, 이 주거지역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가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외부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경제적 감가를 판정하는 건 똑같은데 접근 방법이 틀리겠죠. 요거는 주변 부동산과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감가가 발생하지만 얘네들은 그거는 맞는데 얘네들과 관계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가치는 변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 네, 외부성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제목을 잘 이해하면 돼요, 제목을.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학계를 하고 민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얘네는 용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외우는 것만 차라리 좋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가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단기간에 성적이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뭐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빨리 끝내야 2차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끝내지는 못하고 얘를 붙잡고 있으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는다고 이렇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얘들도 보내줘야 되잖아요. 어? 민법도 그렇고 학개론도 그렇고 공법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좀 봐달라고. 공시제법 걔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또 믿는 게 중개사법 하나밖에 없다고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중개사법 조금 난이도 조정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중개사법 전략이 다 그거 아니에요. 중개사법에서 뭐 80점 이상 맞아서 꿔줘야지 그랬는데 중개사법에서 75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자는 5점을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어? 갈 길이 멀단 얘기죠. 1차도 안 끝났는데 뭐 2차는 뭐 그죠. 5월 달인데 참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참 보면요, 지난주에 다 해외로 나갔대요 또. 에? 자, 해외에 있다는 거죠. 그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빨간 날이지 않겠어요? 에? 그러니까 이제 쭉 출발한 거죠. 이국의 정치를 맛보면서 거기서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아, 이제 들어가면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는 뭐 들어오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그럼 끝나는 거죠, 그리고. 네. 근데 이게 한번 했을 때 해야지. 이게 자꾸 늘어지면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자, 464페이지 가시면요. 네, 중간에 양가로 6번에 최유효 이용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가면 무슨 원칙이 있어요? 대체 원칙이라고 있죠. 예, 그거까지. 예. 뭐 간접 또는 기타 관련 원칙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대체 원칙이에요. 여기도 제목이 설명하죠.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있죠. 이 부동산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대체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특징이 뭐냐면 감정평가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게 대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 원칙.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설명해 드린 거죠. 우리 집의 가치는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옆집이 5억에 매매가 됐으면 우리 집도 최소한 시세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5억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대체 원칙에 가장 잘 부합되는 게 3방식의 원가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비교 방식도 있고 수익 방식도 있는데 그중에 특히 비교 방식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의 토대가 된다라고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예, 대체 원칙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체 원칙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겠죠. 그렇죠? 가격이 비슷하면 뭐가 좋은 애? 효용이 좋은 애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나 얘나 옆집이란 얘기니까 규모나 이런 게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얘도 5억이고 얘도 5억이에요. 근데 얘가 남향이에요. 그럼 얘를 선택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둘 다 남향인데 얘가 4억 8천에 나왔어요. 그럼 얘를 선택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대체 원리의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어를 조금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내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죠? 여기 원칙에 보면 거기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있죠. 에? 수요 공급의 원칙의 논리는 뭐겠어요?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수요가 특정한 지역에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평가사는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런데 가까운 장래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들어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까운 장래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면 높은 수준으로 가치를 평가할 이유는 없겠죠. 예,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그 출제를 했었을 때 만약에 들어서 얘가 27회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28회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근래 25회 패턴이 뭐 그렇게 나왔었으니 그리고 가격 원칙은 20회 이후로 문제를 출제했을 때 답으로 유도한 애가 균형하고 적합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담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걔들의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역 분석이죠. 자, 감정평가의 절차상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지역분석하고 무슨 분석? 개별분석이라는 거를. 자, 그럼 우리는 지역분석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은 지역성에 영향을 받죠. 걔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시세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지역분석을 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주거지역이 있고요. 공동주택으로 밀집된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도 뭐는 틀려요? 시세는 틀린 거예요. 얘가 1종 전용 주거지역에 있는지 2종 전용 주거지역에 있는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평가사가 보고서를 쓰면 그거 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 보시면 지역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어떤 지역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그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을 말하고요.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여기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평가사는 얘가 속한 지역이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얘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지 근데 그 주택도 단독주택 중심으로 돼 있는지 공동주택 중심으로 돼 있는지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평가사가 요 주변에 이 부동산들에 대한 무슨 상태? 예, 최유 이용 상태를 봤더니 얘네들이 전부 다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평가사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보겠어요? 단독
주택지역으로 보겠죠. 그래서 공법적으로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요 주거지역이라는 게 이게 표준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장 보편적인 이용이 있죠. 주택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평가사는 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 용도는 일단 무슨 용을 기준으로 판정하라고 하겠어요? 주거를. 그죠? 무슨 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최유효 이용 판정의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분석을 통해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얘가 주거지역이니까는 무슨 용을? 주거용을 중심으로 접근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주택일 수는 없는 거죠. 주택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가 들어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마다의 최유효 이용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하고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있죠. 이거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항상 일치하면은 개별 분석을 따로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또 해준다. 예, 개별 분석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주거지역이 있는데요. 주변에 비슷한 이제 주거지역, 여기는 둔산동이고요. 여기는 만약에 오류동이래요. 그럼 둔산동이 있고 오류동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어디가 더 시세가 비싸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시세가 비싸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죠. 네, 이게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하고 지역 특성이 있죠.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있죠. 여기를 유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네가 얘네보다 주거 환경이 조금 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시세가 한 2000에서부터 한 2500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도 2000에서 2500은 못 가겠죠. 주거 환경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얘네는 현실적으로 한 1500에서부터 1800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게 가격 수준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라는 건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판정하는 사람들이 평가사들이에요. 요 지역 내에 소재하는 요 부동산들이 있죠. 얘들의 구체적인 가격은 중개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들은 물건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평가사들은 지역과 지역 간의 비교를 잘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걔네가 볼 때 상대적으로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짧은 기간이면 한 몇 년 사이에 이게 뛰어요. 쭉 올라간다고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유사 지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인근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명백하게 해주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 혼자서 이게 도출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누군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걔가 누구라는 거예요? 걔가 유사 지역이라는 거예요. 또 인근 지역 내에서 사례를 구하기 힘들면 어디까지? 예, 유사 지역에서도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할 때요.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뭐를 판정해야 되냐면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해야 돼요. 가격 수준을 구해야지만 요 개개의 부동산 있죠. 예, 이 구체적인 가격을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해서 요 중에 가장 남향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장 주변 환경에 정비가 잘 돼 있으면은 얘는 가장 비싼 얼마에 1800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죠? 가장 동향인데다가 가장 골목 후미진 곳에 들어가 있어서 항상 그늘이 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1500에도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분석을 해야 된다.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먼저 판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이 필요성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요. 이거를 판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이게 가장 큰 거고요. 부수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근거는 표준적 이용을 파악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최이효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이 주거지역이니까 주거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역 분석을 통해서 사례 자료의 수집 범위 있죠. 예,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주택이잖아요. 주택이면은 여기서만 사례를 수집할 수 있어요. 인근 정리. 주택은 그래도 거래 사례가 빈번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조그만 규모의 상가나 공장 같으면은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유사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규모 상가나 공장 같으면은 어디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지역? 그 다음에 동일 수우권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 지문에서 쓴 적은 있어요. 지역 분석에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밖에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뭐 동일 수우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인근 지역. 근데 거기 인근 지역의 개념이 있죠. 개념. 예? 우리 교재에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근데 실전에는 예, 그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한 거예요. 인근 지역에 대해서. 용어가 혹시 나와 있으면은 인근지역이라는 건요.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죠. 예,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있죠. 이걸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작년 시험에는 이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데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서 틀리게 출제한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인근 지역의 개념이라는 거는 감정 평가 규칙상의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에서 제시되는 거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정 평가 규칙상의 인근 지역을 보게 되면요. 누가 존재하고 있고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고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면 주거를 중심으로 상업이면 상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이 지역 요인은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에? 그러면 자 우리가 지역을 보면은 주거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고 공업 지역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럼 우리가 주거 지역을 본다 그러면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마트를 이용하고요. 아이들을 같은 학교에 보내고, 예? 같은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을 이용을 하고, 비가 오면은 같이 우산을 써야 되고,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사례를 수집하면은 비교할 만한 것이 크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것도 나중에 뒤에서 감정평가 3방식에서 연계해서 출제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얘가 중요한 게 이제 얘가 존재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규칙상에서 나와 있는 용어예요. 예.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요,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대상 부동산하고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거예요. 근데 얘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된다 아니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적이라고 그런다? 유사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보면 동일수호권이 있죠. 예, 동일수호권은요, 인근 지역하고 유사 지역을 어떻게 돼요? 포함하는 가장 넓은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수호권. 이거 수호권은 동일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총각이 대전시청에서 근무할 때 주거를 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전시 전역은 우리 김총각이 주거를 정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인근의 세종시에서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옥천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한가요? 기차 타고 오면?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네. 거기는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야. 어? 근데 출퇴근이 가능한 걸 따져보자고. 또 어디서도 올 수 있어요? 청주? 청주가 옆에 있나요? 그러면 여기가 동일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옥천에다가도 주거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청주나 세종이나 여기도 다 주거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이 전제하는 권역을 동일수호권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시장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유사적이라는 거는 지리적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동일수호권을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467페이지 하단에 가면 용도 지역별 동일수호권의 판정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주거지 있죠. 주거지는 뭐를 기준하냐면 도심에 대한 통근 가능한 범위 기준한다고 되어 있죠. 얘가 기준인데요. 이 범위는 축소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틀리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축소가 되는데 축소가 안 된다라면 틀려요.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지역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이 동일수호권의 범위는 좁아질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 김 총각이 여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본인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여기만 군이라서 그런 거야? 가봤어? 여기? 한번 가봤어? 그래, 굳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 나중에 욕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라 교육적인 환경을 따져서 얘가 제일 우수하다 그러면 애들 생각해서 여기만 동일수호권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도 결혼을 할 모양이네. 어? 몇 살쯤 할 생각이야? 서른 살? 25이지. 한 5년 뒤에 하겠다는 얘기네. 진짜 그래. 5년 후에 결혼할 때, 어? 그때 사람 꼭 얘기해 줘야 돼. 5년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었는데, 어?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 떨어졌다고 그럴 거야? 됐다고 그럴 거야? 야,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래? 너 이 상태로 가면은 딱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자, 주거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상업지는 배우지를 기초로 선정해요. 배우지라는 건 뭐 얘기하겠어요? 상권이에요, 상권. 그죠?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배우지의 범위가 무지장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걔는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실 거는요, 여기로 들어가면 잘 안 보이겠죠? 농지 임지 이런 건 안 나오고요. 후보지하고 이행지 있죠? 얘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전환 또는 이행 전이 있고요. 전환 또는 이행 후가 있으면 뭐를 기준으로 동일수호권의 범위를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후를 기준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러니까 현재 농지인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이렇게 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가 낮으면, 성숙도가 낮으면 그냥 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택지 후보지로 지정만 해놨지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그랬을 때는 그거 여기서는
틀리게 줄 수 있는 게 이 후보지 이행지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주거지 요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은 개별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요. 표준적 이용하고 최이호 이용이 항상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분석이 필요하다? 개별 분석이. 거기 의의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의 관계 있죠.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죠.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의 관계를 가면요. 아, 우리가 선행 분석이 무슨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역 분석이에요. 얘가 전체적인 분석이고요. 거시적인 분석. 얘는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뭐를 판정하는 게?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근데 후행 분석이 우리가 개별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부분 분석이자 미시적인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개별 부동산에 대한 최유효 이용이 있죠. 네. 이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어요.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줄 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도 유도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옆에 469쪽에 가면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에 보시면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1번 지문을 보면 지역분석을 통해서 당해 지역 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및 동의수권이죠. 그리고 최이호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5번에 가면 지역 분석은 거시적인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미시적인 분석이다. 근데 4번에 보면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도 문제를 풀 때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 자체를 뭐 어렵게 주냐면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 그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그러면 어디 한번 가보시면 되냐면요. 47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479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문제 9번이 있죠. 상단에 문제 9번이 있죠.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런데 1번 지문을 가게 되면 사례 자료를 동일 수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할 때 지역 요건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어디서 구할 때만? 인근 지역에서 구할 때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표현에 대한 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예, 뒤로 넘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3방식을 하시죠.